기능으로 이제 파워풀한 기능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예. 이제 멀티 이렇게 적어도 멀티 윈도우라고 해서요. 예. 이 백키를 롱프레스를 하면은 이제 왼쪽 하단에 트레이가 뜨게 되고요. 예. 인터넷을 하고 계시다가 뭐 예를 들어 S노트를 들어가면 S노트는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면서 동시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요. 이 창 역시 조절이 가능합니다. 바로 이것도 앱을 바로 바꿔서 실행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멀티 윈도우 기능이 더 추가됐고요. 이제 에어뷰라고 해서요. 그 화면에 펜을 갖다 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인식을 하거든요. 그와 관련된 이제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. 예를 들어서 화면 보고 여기서 보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위치에 어떤 화면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그 위치에 프리뷰가 뜨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자신이 보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을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콘으로만 제공되는 이런 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바로 프리뷰로 이렇게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고요. 같은 맥락으로 그 메일에 들어갔을 때도 그건 이메일 들어가야 되는데 이메일 계정이 로그인이 안 돼 있어서. 그리고 이제 펜 관련된 기능이 많이 추가됐는데요. 이제 이지 클립이라고 해서 예전에 노트 1 때는 화면 전체를 캡처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냈는데 지금은 그냥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만 하면 바로 캡처가 되고요. 하단에 이제 바로 이 캡처된 이미지를 자신이 원하는 곳에 바로 보낼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메시지에 넣으면은 바로 이렇게 메시지 본문에 이미지 파일이 첨부가 됩니다. 그래서 자신이 보내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고요. S노트 안에서도 문서 작성을 하실 때 사실 그림을 잘 그리시는 뭐 사용자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걸 돕기 위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. 해서 여기에 목록에 보이는 것들 중에 검색을 할 수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카테고리 속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고 이제 많은 이제 클립 이미지 클립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. 예, 이런 다음에 이제 취해서 뭐 오늘 조깅을 했다라는 등 그런 식으로 쉽게 자신의 그 노트를 그릴 수가 있는. 아까 S펜으로 해서 이렇게 그 커맨드 기능이 있던데. 네,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. 노트 1 때는 펜에 대한 사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 예. 추가된 건데요. 위로 올리면은 빠른 실행이라는 게 뜨고요. 기능이 뜨고 이 상태에서 물음표라고 글씨를 치면 인터넷 검색이 되고 이메일에서 사람 그 주소를 쓰면 그 사람한테 메일 보내는 창이 뜨고요. 이런 식으로 다섯 개 기능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. 추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시면 날씨라고 적으면 바로 인터넷 네이버 검색이 됐어요. 날씨 검색이 네, 날씨 검색을 했던 그것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특정 어플을 실행하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설정에 가시면은 추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채돈을 하고 싶다. 채도는 내가 C로 설정하고 싶다. 설정을 하고요. 그리고 여기 다음부터는 제가 빠른 실행을 해서 C로 하면은 바로 채도인 실행이 됩니다. 네. 네.